제 자전거 구경시켜 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차는 바로 안녕. 저번에 파리 브이로그에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샀는데 이거 테스트할 겸 제 일상 한번 찍어볼게요. 막 얼굴 트래킹 되고 오 너무 신기해. 제가 지금 갈 곳은 계획하고 있는 쇼폼이 하나 있거든요. 비싼 차가 좀 몇 개 나와야 돼요. 제가 비싼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빌리러 한번 압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거라서 제 뚜껑 도착을 했는데요. 제 자전거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해서 흰둥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커스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퀴 안에 휠, 자전거 옆에 이렇게 보면 제 이름하고 S러브스유 그 캐릭터를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핸드폰 거치대, 이거는 종인데 이것도 커스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비싼 걸로 맞췄어요. 소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좀 영롱해요 소리가. 이렇게 근데 제가 쓰다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데 돈을 썼다. 그리고 앞에는 동그란 전구를 달았고 이거는 이제 가방걸이인데 볼트를 핑크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줬어요. 귀엽죠? 그리고 이 헬멧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 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몇백 원 주고 사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뭐예요 헬멧?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아 지하 3층 차키를 받아서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 석세스. 저의 목적은 비싼 차를 사기 싫어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저렴한 차를 찾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킹받겠죠? 혹시 어떻게 그렇게 비싼 차를 많이 구비하실 수 있게 된 건가요? 빚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내일 또 뵙겠네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얼굴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숙이면 아래로 내려와요. 안녕. 저는 지금 제레미 야마무라라는 일본에 사시는 프랑스인 작가분이 압구정에 있는 소프트 코너에서 국내 첫 전시회 오픈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같이 캐롤 만드는 어라운드 친구예요. 2층 소프트 코너고 여기 1층이 노커피라는 카페인데 블랙라떼가 진짜 맛있어요. 친구. 사장님이 커피를 직접 타주시네요. 스톤님 오셔가지고. 네일을 항상 셀프 네일을 하는데 친구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혼자 붙였냐고. 가을 무드에 맞춰 브라운과 곰돌이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홍대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무슨 푸마 행사가 있었는데 뒷풀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와봤습니다. 민증 검사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두통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너무 진한데? 집에 가서 마라탕이나 배달시켜 먹어야겠어. 저는 그리고 항상 11시 50분에 캐시워크를 눌러요. 6000불을 걸었네요. 누르다 보면 광고가 뜨거든요? 안 누르려면 살짝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 눌렀네? 62캐시를 모았습니다. 엄청 많이 모았죠. 백다방 가고 커피 사 먹어요. 오늘 돌아다닌다고 쿠키런을 못했더니 할 일이 쌓였어요. 안녕. 요즘에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가 엄청 핫하잖아요. 남영동에서 남영탁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오준탁 셰프님이 많은 분이 가서 인기에 숟가락을 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 오준탁 셰프님을 촬영을 하느냐. 패션 브랜드 행사 요리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남영탁 드셔보셨나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많이 먹어봤는데 가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장작이 불타고 있는데 안에서 막 닭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냄새 장난 아니에요. 뭐야? 지금 웨이팅 49팀? 짠! 처음 보는 건데 이거? 피클. 토마토 피클. 와! 와! 와우! 와 마이 갓. 신기한 타바스코 소스를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야, 형 매콤? 점점 와. 피자에다가 이렇게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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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을 다 먹고 셰프님하고 촬영을 하러 옆에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지문. 여름에도 이제 좀 쌀쌀할 때 구매하길 잘했다라는 이제 옷. 촬영이 끝났습니다. 셰프님 유튜브 준비하고 계신다던데 진짠가요?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입니다.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주세요. 여기도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탄막이라는 가게예요. 모모나 나와도 되나요? 안녕. 모모나라고 일본인 친구인데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파우더가루가 참기름 파우더가루인데 진짜 고소해요. 저번에 먹어보고 어? 참기름을 파우더가루로? 맛있어. 가브리스타였어요? 청아레이랑 백김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나 막 잡아가지고 트래킹을 해버려. 누가 뭘 이렇게 귀엽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응? 난 이거래? 브이로그를 할 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팁 좀 알려줘. 나는 혼잣말 너무 많이 아 혼잣말? 주저리주저리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말을 막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게 뭔가 설명할 게 딱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은 차를 알아보려고 기아 매장에 왔습니다. 기아차를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작년부터 사야지 하는데 뭘 사야 될지 이게 아무래도 큰 돈이니까 고민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유력한 차는 이 차입니다. 소렌토. 일단 크기가 크고요. 가격도 원하는 선 안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타보면 제가 원래 평소에도 SUV를 타기는 하는데 제가 타본 것보다 좀 더 커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적응이 되겠죠? 타다 보면? 이 트렁크를 닫는 이 부분이 제가 키가 작아서 조금 힘들어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네시스 매장도 가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압구정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코너 노커피 대표님이십니다. 테슬라라는 차를 탔는데 좀 어떤가요? 저는 원래 차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한테 차는 그냥 움직이는 에어컨 같은 거. 움직이는 노래방 약간. 그런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 안 해도 되는 차 타고 싶어서 테슬라를 샀어요. 가격이 혹시 얼마지? 모델 Y의 롱레인지라는 조금 더 오래 탈 수 있는 이게 그 당시에 6,990만 원. 그렇게 끊는다고? 숙성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엄청 맛있다고 소문난 고깃집인데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계단을 좀만 올라가도 아주 힘이 들어요. 이쪽 언니는 미스 재팬 미모로 한가다 까시는 소금을 찍어서 하나씩 놔주시고 계세요. 맛있어. 참나물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밥을 다 먹고 다시 압구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타는 거더라고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 화난 사람처럼 닫아야 돼. 지박에 타시잖아요.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단점이 일단 되게 많아요. 3억의 네. 차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결코 편한 차가 아니다. 그리고 터치도 안 돼요. 아, 스크린 터치가 안 되네. 혹시 그럼 다음에 또 차를 사신다면 드림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 없어요? 이제 나는 미련이 없다. 더 비싸고 좋은 차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만 주접 떨어도 되지 않을까. 제 헬멧에 예. 흑임자 인절미 외국인의 반응은? 오이시.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무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새벽 1시인데 자고 내일 또 월요일이라서 너무 피곤해요. 집으로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